출발 쟁시연합 오늘은 김민수 대표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이 1월 18일, 1월도 3분의 2가량 지나가고 있어요. 벌써 벌써? 달라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신 지 안 된 것 그러게 같은데. 말이에요. 이제 곧또 음력 설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1월장 어쨌든 쭉반 이상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올 들어서 시장 흐름은 어떤지, 또 수급주체별로 어떤 종목들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것도 살펴봤으면 좋겠네요. 네, 딱, 또 1월 중반이 넘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날씨도 그렇고, 뭐 코로나도 그렇고, 하지만 계좌 수익률이 안녕한지 이걸 먼저 또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시장 동향을 봤었을 때, 일단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유독 어느 정도 속도를 좀 냈던 만큼 속도에 따른 이제 감소 구간이 들어오는 게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이제 바라보면서. 그래도 1월 중반까지 어떤 성적표를 보게 되면 그래도 여전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특히 국내 증시와 해외 증시를 상대 비교해 봤을 때 일단 눈길이 가는 것은 첫 번째로는 그래도 지금 어떤 여타 증시 대비해서 선전해서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게 1월 달에 뚜렷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독보적으로 한국 코스피가 어떤 상대적인 위쪽에 진입하면서 1월 중 15일까지 봤었을 때 베트남이 1위, 그 다음에 한국이 2위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를 주도했던 대표적인 두 국가의 특징은 수출 주도적인 측면들이 강하다는 흐름이죠. 그런 쪽에서 이 경기가 살아났을 때 이제 가장 수혜를 받는다. 측면과 함께 대형주 중심의 이런 강세 흐름들을 보여준 건 좋은데, 하지만 두 번째로 느껴서 볼수 있는 거는 지금 뭐 한국 증시를 비롯해서 미국, 중국 모두 다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고점권에서 무겁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는 현실이죠.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던 한국 증시가 어느 정도 초과했던 수익률을 이를 그대로 되돌리느냐, 아니면 그래도 위쪽에서 선전하느냐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문제 같은데, 이 부분이 일단 이번 조정권이 나오면서의 가장 큰 핵심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투자사별로도 한번 어떤 매매들이 있었는지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보면 이제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사고 기관과 외국인은 팔고 있고, 특히 금융투자 연기금 네. 이쪽 매도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도 한번 좀 점검해 보죠. 네, 뭐, 수급 동향은 다 아시는 것처럼 딱 한마디로 지수와 같이 움직인 건 개인이었다. 하지만 그 다음은? 이라고 어떤 의문형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느 주체 하나 도와준 게 없습니다. 개인 홀로 지금 강하게 지수를 버팀목을 쌓아가고 있는데, 지수의 패턴만 보게 되면 일단 약간 쌍고가 비슷한 영역이 나오면서 주가가 무너지고 있는 그런 코스피 시장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이제 부담감이 뚜렷하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피보다 조금 더 단기 낙폭을 좀 키웠다라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 전혀 도와주지 않는 어떤 대표적인 기관의 매도세와 시장의 지수가 거의 유사하게 같이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다 아시는 것처럼 기관이 왜 파냐라는 쪽은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중 덜어낸다, 뭐 어떤 프로그램 매도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뭐 환매, 어떤 펀드 환매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는데,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판다라는 명제는 일단 기관을 중심으로 뚜렷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뭐 어쨌든 개인의 매수의 힘이 뭐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봐야 할 그렇죠. 것 같아요. 오를 때확또 끌어올렸고, 빠질 때도 좀덜 빠지게 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달 들어서는 개인의 그 자금 동향도 여건이 어떠한지 그걸 또 살펴보는 것도 이미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지금 최근에 증시 주변 자금 동향을 보게 되면 지난주까지는 거의 트리플 강세, 지수도 세고 고객예탁금도 계속 들어오고 신용잔고도 계속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하지만 지금 어떤 고객예탁금 관련된 동향을 일단 살펴보게 되면 오늘자 기준으로 70조 이하로 내려왔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한 74조 원대까지 단기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물론 이제 관련된 쪽에서 주식도 샀겠고요. 그리고 약간 좀어 너무 많이 주식에 몰입했나라고 하다 보니까 자금이 좀 빠지는 경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자 기준은 67조 원대, 즉 고점 대비해서 단기적으로 어떤 예탁금의 변화가 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좀 원형으로 표시된 그림 쪽에서 보게 되면 일단 약간 시장을 선반영할 수 있는 예탁금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줄었다라는 쪽도 많이라고 표현하기 좀 힘들죠. 여전히 67조 원이 있다 보니까 네. 어떤 대기 자금은 충분하겠지만,
어떤 시장의 변화와 함께 고점 대비해서 예탁금이 좀 흔들리고 있는 관점들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남은 거는 지수도 조정 그리고 예탁금도 약간 부담. 그렇게 되면은 신용장고는 여전히 고점. 이게 부담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시장 흐름들과 똑같이 지수가 하락하면서 신용장고가 장기적으로 높았던 부분들이 약간 좀 시장에 압박을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뚜렷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또 외국인 투자가들의 동향도 그렇게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역시 달러화 동향에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최근 달러 인덱스 좀 반등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의 외부적인 요건이 살짝 조금 바뀌어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전까지는 1월 초만 하더라도 이제 90대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이탈을 해서 좀 더 달러 약세가 가속화되는 게 아니냐라고 봤었는데 조금 반전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다시 달러 인덱스는 90대 위에서 다시 한번 이제 박스권 상단부를 안착하려는 기조가 나온다는 쪽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얘기했듯이 바이든 이제 행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은 경기 부양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시장에서 어떤 경기에 부진했던 모습들을 돌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겠다는 관점이지만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달러와 강세와 같이 이어지는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일단 어떤 글로벌 경기 전반적이 아니라 미국을 중점적으로 챙기겠다는 분위기 일단 쪽에 무게를 두게 되면 그런 쪽에 달러와 강세가 나왔었을 때 상대적으로 신흥국이나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좀 소외가 또 될 수 있겠다는 쪽에서 약간 경계감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달러와 강세가 계속 기조적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국내 증시의 모멘텀은 약화될 수 있다는 쪽도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금리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일단 작년에 하반기 때 그래서 꾸준히 올라오면서 계속 지금은 강세 흐름들로 기조가 가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부담도 상대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물론 이제 빠르게 하락하느냐에 대한 여부는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일단 경기가 이제 회복될 것이다라는 관점과 함께 움직이게 되면 상대적인 성장주보다 어떤 경기 민감주, 뭐 금융주 이런 쪽으로 우위를 보일 수 있는 측면들은 높은데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달러화까지도 강세로 이어지면서 나오는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포커스는 또 미국 쪽으로 한정돼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쪽도 염두를 하시면서 이 두 가지 또 지표들 계속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뭐 개인의 자금 여건이나 또 달러 인덱스, 국채 금리 이런 건 계속해서 좀 저희가 추적을 해봐야 그럼요. 할 지표가 될 것 같고요. 1월 들어 이때까지 이제 정리했을 때 업종별로는 수급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볼까요? 네, 일단 오늘 또 업종별 투자자별 매매 동향까지 살펴봤을 때 가장 또 눈여겨 보는 거는 외국인들이 물론 팔았습니다. 특히 파는 거는 대거 전기전자 그리고 운수장비 쪽 그리고 의약품 이런 쪽에서 강하게 매도를 했는데 그 몇몇 섹터를 빼고 나서는 매수하는 기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잘 그렇게 티가 나지 않아서 그렇지 외국인들 자체는 또 소폭 좀 여러 가지 전략적인 변화를 끌고 가고 있다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음식료나 섬유유보 또 뭐 철강금속 기계 게다가 전기가스 이런 또 소폭의 흐름들 같은 경우는 순매수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일단 완전히 국내 시장 쪽에서 뭐 어떤 변화가 이렇게 크게 뭐 실망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섹터나 종목별로 대응하겠다는 관점도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개인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강하게 비중을 줄이는 전기전자 쪽에 올인했습니다. 게다가 운수장비, 자동차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 현대차에 집중하는 사이에 오히려 외국인은 좀 종목과 섹터를 좀 다변화시키는 측면들이 높고요. 대표적으로 화학업종은 2차전지 쪽이죠. 그리고 또 금융업종 쪽에서는 또 꾸준히 매수가 들어왔다는 쪽을 한번 상기시켜봤을 때 약간 섹터에 대한 변화가 조금씩 더 들어올 수 있겠다는 쪽 등 염두를 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관은 전업종 다 팔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는데 그래서 비금속 광물 쪽만 살짝 순매수를 보였다는 것 빼고는 뭐 기관은 그냥 주식하기 싫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종목별로도 좀 보도록 하죠. 외국인과 기관들 어떤 종목들을 주로 매매를 했나요? 네 외국인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눈에 띄는 게 어떤 2차전지 관련된 LG화학이나 두산 퓨어셀 눈에 띄고 있고요. 금융주 쪽에서 KB금융, 하나금융지주
관련된 종목들 눈에 띄면서 네이버나 카카오 어떤 플랫폼 쪽도 눈길이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코스닥 쪽에서는 어떤 K-컨텐츠의 위력이죠. 스튜디오 드래곤, CJ&M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또 하나 어떤 소부장 관련된 대표적인 뭐 TCK, 고영, 리뉴공업, 대주전자재료 과거에는 어떤 바이오주가 상당히 많았는데 어떤 반도체라든가 그리고 또 IT 쪽에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부품 장비 쪽에 좀 더 매수가 우위한데 그중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들 쪽에서 관심 있는 종목은 일단 반도체 쪽의 유진테크 계속 DRAM 시장에 대한 호황과 낸드 쪽에 대한 투자 강화가 유진테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는 플랫폼 쪽에 가까운 다나와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하는 흐름들과 함께 또 소부장의 대표주자죠.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어떤 추세 흐름들은 양호할 걸로 보이지고 있는 가운데 필라홀딩스 같은 경우도 지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의류업체 쪽에서는 기대감이 살짝 높아있다는 쪽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기관 쪽의 수급별 종목 흐름도 좀 살펴보도록 하지만 사실 전반적으로 팔았고 네. 지금까지 시장 전체에 미치는 위로의 영향력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종목별로는 또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일단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들의 동향을 보게 되면 그냥 한마디로 종목별로 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바이오 쪽에 삼성바이오나 녹십자 같은 경우가 눈에 띄고 있고 그밖에 LG전자도 꾸준하게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또는 SK도 요즘 모멘텀으로 보게 되면 일단 친환경 그리고 또 어떤 바이오 쪽의 흐름이다 보니까 SK나 삼성물산 모두 다 약간 지주사 개념의 흐름들이 가깝게 움직인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종목들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개별적인 바이오주 종목들이 눈에 띄는 가운데 에코프로 BM이라든가 또 에코프로 둘 다 기관의 관심들이 높고요. 그밖에 스튜디오 드래곤은 외국인과 같이 동반적으로 매수를 보이는 가운데 동진세미캠도 같이 이어지는 흐름들로 어떤 반도체 관련된 쪽은 계속 챙기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중에서 또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를 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중에서 대우건설 같은 경우 건설업 쪽은 계속 관심이 높고요. 그밖에 MLCC 쪽에서 숨겨진 종목 삼화 콘덴서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봐야 될 흐름이고요. 또 하나 휴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피해 이후에 보톡스 시장이 꾸준히 성장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지금 최근에 반영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위닉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봄이 다가오죠. 이제 미세먼지 관련된 흐름뿐만 아니라 의외로 지금 미국에서 그리고 또 전자 IT 관련된 가전제품 쪽의 흐름을 봤을 때 위닉스의 판매도 상당히 괜찮다라는 쪽도 일단 눈길이 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외국인 기관 관심 종목들 가운데서 네. 좀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까지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 이벤트. 키움증권에서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하고 최대 100만 원 현금 받자.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